눈이 내렸습니다. 길이 좁습니다. 차두대 교행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시골길. 여기는 눈이 안 녹았네요. 천천히 돌아가는데, 오호! 난 멈췄는데 상대적으로 멈추지 못하고요. 내리막에서 미끄럼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나는 상대차를 보고 멈춥니다. 그런데 쾅! 상대 쪽에서 80대 20을 얘기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금방 멈췄잖아요. 멈추는 게한 5초는 이상 돼야 되죠. 그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고 그거는 계속 주행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80대 20입니까? 100대 0입니까? 풀박차가 상대차를 보고 천천히 가다 멈췄죠. 풀박차로서는 저기서요. 볼록 거울도 없어요. 볼록 거울도 없어서 가다가 상대차 발견하고 바로 멈춰요. 여기 멈춰요. 멈춘대. 하나, 둘. 나는 멈췄는데 너는 못 멈췄잖아. 왜못 멈춰? 천천히 내려왔어야지.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좁은 길에서 천천히 가다가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비켜서 멈춰줬는데 상대가 빨라서 그냥 와서 때렸어요. 풀박차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일부 판사분들은 아, 저기 안 보이잖아요. 눈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차가 빠르게 내려오다가 멈추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했어야죠. 빵빵! 들어가기 전에 안 보이면 빵빵 좀 해주시죠. 빵빵 안 해준 거 불방차한테 10 내지 20 있습니다. 라고 하는 판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빵빵하면은 이 집에서 왜 빵빵들이야! 그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보일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요, 혹시 모르니까 욕먹더라도 느낌이 안 좋다면 빵빵 한번 하세요. 근데 이번 사고는 빵빵에서도 역시 사고 날것 같아요. 내가 빵빵하는 순간 저 차는 자 여기서 가볍게 빵빵 빵빵 미끄러지잖아요. 빵빵에서도 역시 결과는 같을 것 같아서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